버전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. 네. 본인에게 킥스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말씀해 주세요.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? 네. 그럴까요? 어디부터 가요? 루시? 저는 킥스요. 킥스. 누가는? 저는 아무래도 킥스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. 이유도 얘기 좀 좋을 텐데. 이유는요, 제가 좀 되게 잘 웃거든요. 네. 웃고. 웃는 상이에요, 웃는 상. 네, 그래가지고. 네. 좀 더 러블리하지 않나. 네.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컨셉에서는 킥스 컨셉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물론 킥스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키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사랑스러움 하면 세이죠. 와, 러블리. 자, 네, 저는 연습생 때도 그렇고 그런 좀 키스를 좀 많이 연습생 때부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키스를 연습했다고요? 네, 킥스 느낌을. 네, 그래서 좀 킥스를 좀 더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좀 더 러블리해지고 싶은데 자꾸 성격상 킥스처럼 이렇게 싹. 왜 성격이 어떤데요? 약간 좀 많이 캐주얼해가지고 제가 좀 더 크러쉬적인 면이 있고. 네,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러블리해 보이려고. 저는 키스요. 왜냐면 약간 이 헤어 컬러도 약간 좀 러블리해 보이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고 뭔가 좀 그냥 러블리해 보이고 싶어요. 제작진에게 전해드린 바로는 엘리 씨가 그 애교 덩어리라고. 맞아요. 애교 덩어리야. 춤을 나오셨을 때 애교 1등 하셨다. 오늘도 교회 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는 키스가 좀 더 잘 맞다고. 키스요? 네, 키스입니다.